아, 영어 능력자 김영철 그리고 정통 유학파 엄친아 로이킴을 소개합니다. 여러분 인사 부탁드립니다. Hello everyone. My name is Youngchul Kim. Very nice meeting you too. Can you introduce yourself? Yes, hello everyone. This is Roy Kim. Hello.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로이 킴입니다. 오늘 영어 어떻게 우리 구매자분들께 전달을 할 건가요? 어떻게 가르치실 거예요? 영어는 재밌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영어는 English is just fun. 재미난 겁니다. 어, 하기 싫어. 어, 영어만 생각하면 머리가 찌끈찌끈 아프다고요. 그러면 영어는 정말 머리가 아픈 존재예요. 영어를 쉽게 생각해 보아요. 우리 영철 선생님이 이어서 우리 로이 선생님. 김영철 선생님이 좀 약간 초등 영어를 좀 담당하고 있다면 Beginner? 저는 약간 좀 고급지고 좀 더 여유를 좀 저는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조금 럭셔리 버전이고요. 저는 약간 좀 Santi like that. 그렇습니다. Santi like that. 그렇습니다. 산티와 럭셔리 버전. 여러분 평상시 저희 홈쇼핑은 네네. 늘 하나의 상품을 준비했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원 플러스 원입니다. 원 get on free. 굉장히 편안한 스타일과 굉장히 고급스러운 럭셔리 네네. 두 가지 라인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원 플러스 원이 독이 되는 거 아니냐 생각하시는 분 네. 많을 거라고 예상됩니다. 하나만 원하시면 네네. 하나만 가져가셔도 됩니다. 네네. 아, 여러분 마음 들입니다. 두 개 가져가고 싶으시면 두 가지 다 가능하고요. 네네네. 하나만 필요하시면 네. 하나만. 이 두 분과 함께 오늘 여러분의 상황이 되어 직접 영어를 배워볼 우리 어서옵쇼의 마스코트 김세정 양입니다. 아우 귀여워. 아우 귀여워. 아우 귀여워. 아우 귀여워. 세정 양. 네. 오늘 이렇게 친히 영어를 배우러 방문했어요. 네. 평소에 좀 영어는 뭐 어느 정도 하세요? 아, 제가 리스닝은 되는데 네. 말하는 게 문법이 너무 어색해가지고 아, 스피킹이 좀 안 되네. 네, 그냥 단어만 네. 툭툭 내뱉습니다. 근데 오늘 꼭 영어를 배워야 되는 뭐 이유가 있는 거예요? 제가 곧 이제 LA에 나가거든요. LA. 근데 입국 신사부터가 되게 무섭대요. 예. 예. 그래가지고 지금 걱정이라서 지금 예. 배우러 왔습니다. 짜잔. 좋습니다. 저희는 정말 여러분 휴가철에 yeah. 해외에 나가실 때 정말 필요한 상황만 골라서 sure. 그 상황 속으로 직접 저희가 들어가서 아주 쉽게 실용적인 영어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Don't be afraid of making mistakes when you go to immigration. 그럼, are you ready? 준비되셨나요? Yeah, we are ready! 상황 속으로 갑니다! Go, go, go! 요 passport and immigration card please. What? Your passport and immigration card. Ah, yeah, passport, yeah. This. When did you take this picture? What? Ah. When did you take this picture? One year ago. Year? No. Six. Excuse me. Be quiet, please. Yeah. Be quiet, please. Yeah. Do I have to shut up? Shut up. One. You look totally different. No. No. She's so beautiful and I'm so okay. beautiful. What's the purpose of your visit? Ah, I have a 그거 네 그거 네 공연. I have a stage. What stage? What are you talking about? Music. Yeah, I'm singer. You singer? Yeah. Music. 연기 잘하긴 잘해요. I'm singer. Yeah. 저런 말 하면 안 되는데 지금 그래 왜 더 복잡해져 Do you have visa? Oh yeah, I have visa. I can find your visa. 아 그 문서 그 문서 눈물 나오게 한 번 아 눈물 나오게 한 번 아 눈물 나오게 한 번 아 바로 이런 상황입니다. 여러분들 해외에서 첫 고비죠. 바로 입국 심사대. 이게 늘 왜 이 입국 심사대에 있는 분들은 저기 무표정으로 무섭게 다그치듯이 하시는지. 진짜 가면 이렇게 무서워요? 당황스럽죠? 네. 이런 상황
우리 영철 선생님과 로이 선생님이 함께한다면 여러분 전혀 걱정하실 필요가 노노노. 자 그럼 학습 시작합니다. 노노노 실패하지만 노노노 혼자가랴. 들리지 마요. 우리 시간 별로 없어. 시간 많죠. 한번 보세요. Oh, we don't have enough time. Yeah, yeah, yeah. Go ahead first. Yeah. No, you go first. Lady first. Yeah. And I'll be playing back then. What's happening? It's time to be stay packing. And why how I hate to leave from here. 이렇게 하고 나면 아무것도 아닌 영수가 있어. 이걸 또 모를 때 자신감이 없다면 충분히 여러분도 이걸 잘 놓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쉬운 영어 저희는 복잡하게 알려드리지 않습니다. 만약 여러분들 이런 회화 배우고 싶으시면 샵 0055로 문자 보내주세요. 그러면 이렇게 쉽게 그리고 이 이상의 여러분들 상황에 맞는 영어를 두 가지 버전의 선생님이 알려드립니다. 주문부터 드립니다. 샵 0055입니다. 그럼 저희는 다음 상황으로 갑시다. 고고고 이쪽입니다. 갑시다. Fun. 여러분 여행하면 먹는 거 빼놓을 수가 없죠. 예, 모르겠습니다. 저는 그렇습니다. 예. 그림을 보고 찍는다거나 this one 언제까지 이러실 겁니까? 이 멀리까지 갔는데 분명히 본인이 원하는 맛있는 음식을 먹을 때 진정한 참여행이 아닐까요? 자, 우리 이번 상황에서는 미션을 드립니다. 미션을 이 미션을 성령이 수행해내시면 됩니다. 빵은 흑밀 식빵으로 해주시고 채소는 다 넣어주세요. 양파는 잘게 썰어주시고 베이컨 추가하고 케첩은 뿌리지 말아주세요. 이해하셨죠? 되게 까다롭네요. 이해하셨죠? 아, 까다롭다. 이런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 과연 우리 세정 양은 어떨지 갑니다. 보여줬어? Yeah. Hi, how you doing? Hello. Hi. Yeah. I want a hamburger. Okay. Yeah. Bread? I want this. I want this. Bread? Yeah. This? This. Oh, okay. Yeah. And then? Yeah. And I oh, want... Oh, hurry up, hurry up. Yeah. 역시 압박 들어가죠, 압박 들어가죠. Yeah, I want all vegetables. I'm starving to death. All vegetables? Yeah, all vegetables. I'm starving to death. All vegetables? Yeah, all. All kind of vegetables? Yeah, yeah, yeah. Oh, okay. But onion, I want to cut very small. Very small, excuse me? What? 잘하는데? Small? Cut. Yes. You have a gun? Knife. And onion. Cut. And small. I don't have time. Small size. Small pieces. I don't have time. Okay. Be quiet. Okay. And I want a bacon. Bacon? Yeah. Oh, okay. Bacon. Two pieces. Yeah. Okay. And I don't like ketchup. You don't like ketchup? Yeah. So you want all kind of sauce? Excuse me, sorry. Except ketchup? No, I don't like ketchup. You don't like ketchup? Yeah. Ketchup, another mayonnaise, and hot sauce. Excuse me. 이분 누구야? 그 검역관 아니야? 작업하러 온 거야? 어쩐지 약간 번호 물어보고 그래. Your passport and immigration card, please. What? When did you take this? 한글 나오지 한글 아 자 ketchup no I don't like ketchup you don't like ketchup yeah ketchup another mayonnaise and hot sauce 그래요 그래요 아무튼 다 나름 해도 편해 어 우리 먼저 피곤하고 식단 is all yeah two yeah 어 진짜 대중해줘 너무 잘하지 this much 잘하는데 Anything else? Yeah, thank you. Anything else? Oh, sorry. Oh, done? 매너도 있어, 매너도 yeah, 있어. 그래서 외교를 해야 돼. Okay. Yeah, goodbye. Bye-bye. Yeah. 아, 저 너무 잘하는데? 여러분, 미션 컴플릿 아니에요, 벌써? 태정량, 직접 줌을 해보시니까 어디서 조금 막혔어요? 이렇게 뜨끔했나요? 네, 보면 그러니까 이 문장 그대로 하려니까 되게 어려웠거든요. 예.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막 케첩 뿌리지 말아주세요, 이 말을 해야 되는데 나 케첩 싫어해요, 이 말을 했어요. I don't like ketchup. 아하. I don't like ketchup 이런 거. 예, 그리고 양파는 잘게 썰어주세요, 이런 이 말을 붙여서 onion cut 다다다다라고 했는데 네, onion
근데 로이킴 보기에도 케첩은 뿌리지 말아주세요가 사실 뭐 I don't like 케첩 해도 되지 않나요? I don't like이라 하지 말고 자기 기호 말하는 거잖아요. No ketchup. 아, no, 아~ ketchup. 네, no ketchup. No ketchup. 어니언 다다다는 어떻게 해야 돼요? 잘게 썰어. 어니언 다다다. 아, 사실 이게 그냥 I want the onions sliced up into little pieces. 아, 이렇게 얘기해도 되는데 다다다가 제일 쉬울 것 같긴 해. 그럼 음식에 만약에 벌레 있고 그러면 어떻게 해요? 뭐라고 해야 되나요? 박민정 씨가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어요. 음식에 벌레가 있거나 벌레가 있어요. 있다. Excuse me? Yeah. Excuse me 하면은 아, 예. 이제 웨이터가 오죠. 오죠 예. Could I talk to the manager? 아. Could I talk to the manager? 아, 우리랑 똑같네. 매니저 나오라 그래. 매니저 나오라 그래! 이거 아니야. 맞아. 그치. 근데 뭐 아,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 있고 저 죄송한데 집에, 매니저 좀 나이가 불러줄 나왔네, 수 있나요? 그렇죠. 좋게 얘기해서. 네, 그럼 젠틀하게 얘기해서. 예, 예. 아, 너 There's a bug in my food. 뭐 그럼 돈을 안 받는 상황인데 네. 김영철 씨가 이런 상황이에요. 제가 비슷한 경험이 있었는데 벌레가 딱 있어. 이곳에 이런 일이 있으면 Hey, excuse me? Yeah. Hey, excuse me? Yeah. Look at this. This is bug inside. This is bug inside. I don't like that poo. Hey, do I have to pay the money? Huh? I'm gonna sue you. I'm gonna sue you. No more buying this sandwich, this restaurant. Do you understand what I mean? Do you understand what I mean? I told you. Let's take it outside. No, I don't think so. Why do you have to go outside? 이렇게 이어져, 이렇게 이어져. That's the bug. That's the bug, bug, bug. Wow. 발음, 발음. I'm not gonna sell. I'm not gonna sell you. You're not gonna what? I'm gonna sue you. I'm gonna sue you. Let's take it outside. 대머리. Let's take it outside. 대머리. Let's take it outside. 영어도 못 들어오지 않을까요? I'm sorry. 한국어도. I'm sorry.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상황 궁금하니까 영어 배우는 게 더 재밌다고. 그래. 상황으로. 아 그럼 우리 세정 형이 곧 LA 공연 가잖아요. 그래요. 거기서 내가 이런 상황은 좀 두렵다. 그래. 좀 배우고 싶다. 주문하는 거 이제 뭐 입국 심사 했는데. 저 그거 있어요. 뭐요? 왜냐면 메뉴판을 봤는데도 이 메뉴가 뭔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아, 그래서 이 메뉴 추천? 뭐냐고. 예, 추천. 그치. 아, 추천. 자, 상황 속으로. 고고고! 안 돼도 되는 것처럼 해보신 거예요, 그냥. 네. 이런 마음이에요. 어, What can I do for you? Hi. Yeah. I have a. You have what? I have do you like hamburger or do you like sandwich or? I have a 20. Yeah. I have a $20. Oh, you have a $20. Yeah. Don't worry about the price. Yeah, oh, but. 로이 한번 해. 로이 한번 해봐. 로이 한번 내가 옆에 이제 있고. 아까 원하는 거 궁금한 걸 세정 형이 한번 경험을 해보세요. 자, 이게 누가 살지 보자. 영어는 결국 외모다 이런 얘기만 나오기만 해봐. What do you like? Do you like? Are you vegetarian? Oh no. You're not. But I don't like chicken. You don't like chicken. Except for this one, everything else is not chicken. These are beef. Yeah. And this is turkey. Turkey. Yes. Turkey는 chicken이라고 하죠. Salmon. Salmon? Yeah. And these two are beef. So whatever you want. Salmon. 연어. These two are the best menus we have. Salmon is 연어. But I don't like cheese. You don't like cheese? 얘 안 좋아하는 게 뭐 이렇게 많아? Oh, you don't like cheese? 뭘 먹고 싶어? We could take cheese out on anything you want. 밥에 먹어, 그러면. Really? Yes. 식당 와서 뭐 이렇게 So no chicken, no cheese? Anything else? 터키인 것도 알겠고 okay. 살몬인 것도 알겠는데 okay. 뭐가 맛있는지 모르겠어요. 그거 물어봐야지. This food, which is better? 이렇게 물어보면 쉽게 어떤 게 which is better? This food, which is better? I don't know, it depends on your preferences, but if you like turkey, then you go for turkey, and if you like salmon, you go for salmon. But I don't know, it's up to you. 그럼 어떻게 그 집에 가서 밥을 먹는다고 해? 아니, 너 내가 뭐 시켜? 야, 너 주문을 좀 10분째 하고 있어. I could get cheese out. 야, 세상에 미안한데 하나 시켜, 그냥. 야, 이렇게 뭐, 야. 내가 사줄게. 내가 사줄게. 진짜 뭘 먹겠다고. 오늘 안에 못 먹는다. 뭘 먹겠다고. 우리 고사님 밥 먹기 진짜 힘드네. 세정아. 오늘 picky eater. 그냥 very picky. 까탈스러운 사람은 picky eater. Picky eater. She is a picky eater. Picky eater. 계속 고르고 이제 까탈스러운 이거, 저거, 이거. Picky, picky. Picky, picky. Picky, picky, picky you. Picky, picky, picky you. 아 근데 신기해. 많은 분들 푸우고님도 김영철 선생님이 예시 들어주니까 너무 좋다. 주리아님도 간단하게 알려주니 좋아요. 이런 거 좋아하는 매니아들이 굉장히 많아 지금. 맞네요. 네. 생각보다. 자 저희가 간단하게 상황별로 영어를 배워보고 있었습니다. 세정양은 잠깐이지만 배워보니까 어떤 것 같아요, 두 선생님? 근데 이게 현장에 투입돼서 배워보니까 더 쏙쏙 들어오기도 하고 그리고.
현저히 다르잖아요, 이게 느낌이. 그렇죠. 여기는 뭔가 약간 젠틀한 느낌이라면 여기는 약간 업셋된 느낌으로 가니까 약간 둘 다 상황이 달라서 둘 다 써먹기 좋은 것 같아요. 어허, 오히려 상황이 달라서 더 좋았다. 좋습니다. 오늘 원 플러스 원입니다. 네. 많은 분들 소리 지고 계시는데요. 이 두 분 함께 가서 각기 다른 스타일로 여러분의 영어를 도와드립니다. 우리 두 선생님 감사합니다. 잘 배웠습니다. 신고할 거냐고 물어봐. 아이디라든지 뭐 이런 거. No ketchup. No ketchup.